여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글입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기승전결 완성시킨 소심하고 피해의식 쩌는 자기합리화 소설을 아니라고 말대답할 수 없는 부하직원 같은 아랫사람에게만 뒷담화 푸는 소인배요. 돼지 눈에는 돼지로만 보인다고 하죠.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몸 좋아지면 사람들 괴롭히고 여자 후리고 싶은 잡배인 거죠. 몸 좋으면 건달이나 제비라니. 진짜 건달이나 제비를 만나본 적도 없겠죠. 만약 누군가를 해하고 싶은 악인이 있다면 인간을 공격하는 기술을 익히거나 흉기를 준비하지 근육을 만들진 않습니다. 내가 완전 나쁜 짓 할 거야. 사람들 해칠 거야. 그러기 위해 몸짱이 되겠어. 9개월 벌크업하고 3개월 커팅할 거야. 그래서 12개월 뒤에 진짜 나쁜 짓 할 거야. 일단 국민 3분할로 웨이트 트레이닝 주 6일 하루 1시간씩 하고 유산소는 20분씩. 운동 후엔 근손실 방지용으로 단백질 보충제도 살 거야. 초코맛으로 살 거야. 근손실 나니까 술도 끊을 거야. 사람 해치는 도중에 지치면 안 되니까 담배도 끊을 거야. 근압성을 위해서 허튼 짓 안 하고 집에 꼬박꼬박 들어가서 하루 8시간씩 숙면할 거야. 하는 악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희대의 악인들 보세요. 근대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제비로 오해받는 건 화가 날 정도로 억울하네요. 여자라도 만나고 오해받아야지 막상 여자분들은 신기해만 하고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제 주변 헬창들 헬스장에서 중량치고 집에 가서 혼자 칩니다. 자기와의 싸움 십상타치. 헬스 하지 말고 테니스나 배드민턴처럼 같이 치는 운동할 걸 그랬어요.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헬창들을 어필하고 다니는데 여성분들이 솔깃하세요. 자기도 몸 관리하는 남자 괜찮게 생각한다고. 그럼 제가 신나서 얘기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 몸 좋고 못생긴 애들 진짜 많다고 소개시켜 드린다고. 그럼 갑자기 쓰는 숨 지으면서 혼자인 게 좋대 지금. 갑자기. 남자들이 요리 잘하는 여자 좋아한다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못생기고 요리 잘하면 요리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어요. 못생기고 몸 좋으면 어떻게 보여줄 건데. 우리가 해운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에게 인기 있고 싶어서 운동하시려는 분들은 말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성형을 하거나 옷을 잘 입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남을 위해 그 힘든 쇠질을 하기가 힘듭니다. 하다 보면 현타 와요. 내가 왜 남을 위해 이렇게 힘든 걸 해야 되지? 하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꼭 헬스가 아니라도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운동한다는 말은 굉장히 실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간 남아 돌면 놀고 싶죠. 1시간 남으면 1시간 놀고 싶고 3시간 남으면 3시간 놀고 싶고. 누가 헬스장 와서 근육 찢어지는 고통 느끼고 맛없는 닭가슴살 먹으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힘들어도 참고 하는 거죠. 저는 직장 다니고 공부하는 분들이 짬 내서 헬스장 오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트레이너인 저조차도 운동하기 싫을 때가 있고 헬스장이 직장이 아니었다면 헬스장 가지 않았을 날도 있었겠죠. 근데 본업이 있고 몸이 피곤하고 헬스보다 훨씬 더 재미난 거리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거 이기고 헬스장에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자기관리를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정말 시간이 없어서 너무 피곤해서 운동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헬창들처럼 주 6일 하루 1시간 이상씩 못하겠으니까 시작도 안 하겠다 하는 분들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다이아 못 딸 거지만 롤 하잖아요. 낚시대회 안 나갈 거지만 낚시하잖아요. 람보르기니 아니지만 현기차 튜닝 하잖아요. 정상에 설 수 없다고 시작을 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왜 꼭 힘든 것만 해당됩니까? 그리고 하루 15분 20분으로도 몸짱이 가능한 게 헬스, 보디빌딩의 최대 장점입니다. 실제로 30분도 안 되게 운동하면서 저보다 몸 좋은 사람도 봤고 택배 상하차, 음료 운송하면서도 매일 헬스장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도 여럿 봤고 저도 처음 운동 시작한 고딩 때는 석식 시간에 헬스장까지 뛰어갔다 뛰어오면서 하루에 15분 20분씩 운동했습니다. 그때 멸치 탈출도 했고요. 저는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하며 몸짱이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나도 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어줍지 않은 동기부여를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을 비하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흑재 헬스였습니다. 바이바이. 후구 앉아. 앉아. 손. 손. 손 여기 여기. 자. 바이바이.